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될 동시대 예술 작품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. 문화전당 내 아시아예술극장은 젊은 예술가들이 동시대 공연 작품을 창작하고 관객과 만나는 아시아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. 박소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아시아예술극장의 개관 작품이 공연된 빈 페스티벌은 연극과 미술, 퍼포먼스 등 다양한 동시대 예술이 모이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. 60년 전통의 빈 페스티벌이 추구하는 건 최고의 작품이 아닙니다. 올해는 지난해보다 새로워야 한다는 것. 더 넓은 지역의 예술가들이 더 다양한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새로운 형식과 예술 언어로 새로운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게 빈 페스티벌의 목표입니다. Artists who have the courage to question critically their environment. The same artists have the courage to question their artistic art form also. 아시아 예술극장이 빈 페스티벌과 동시대 예술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 현재의 거장이 아닌 미래의 거장을 찾아 자유로운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. 극장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다 관객을 향하고 있을 때 한 개 극장 정도는 작가만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한 그 중에 반은 작가도 누군가 작가의 제작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창작된 동시대 예술 작품의 파격적인 형식이나 내용은 일반 관객들에게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빈 페스티벌이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 예술 극장의 목표가 지난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